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속독속해 17-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conformity라는 주어죠. 순응. 자, 순응이란 말은 순응 아니고 순응이에요. 자, 순응이란 말은 따르다 뜻이요. 자, 오픈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부사 들어갔고요. 자, 동사로는 자 results죠. 자, 순응이란 단어는 셀 수 없다고 봅니다. 순응은 자 결과인데 from uncertainty 불확실성으로부터의 결과이다. 자, 여기서 답은 사실상 uncertainty가 들어갔지만은 conformity가 더 내기 좋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follow가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따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자 왜냐하면은 접속사 자 우리가 don't know 모르기 때문에 자 what to do는 what we should do로 바꿨어도 똑같겠죠. 여기서는 절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명사 구입니다. 여기서는 자 Pierce Bang 몇 년 전에 자 사회학자 자 Matthew Salganigi 자 Redden Reed의 과거 형태 이끌었어요. 연구 프로젝트를 자 대신 이 프로젝트는 자 established 설립했는데 인공음악시장 인공적인 가짜로 된 음악시장을 만들었어요. 자 이니치는 장소의 부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자 여기로 잡아주시고 자 14,000들은 14,000이죠 14,000명의 음악팬들이 주어 자 다운로드 했어요. 친숙하지 않은 음악들을 모르는 거 자 웬 참가자들 참가자들이 were allowed 수동으로 썼어요. 허락되었을 때 pp to see가 목적어 보는 것을 송을 자 랭크 들어가서는 과거분사로 썼죠. 순위가 먹여지니에 과거분사예요. 순위가 정해진 자 by how many times 자 by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전치사 뒤에 의문사 how many times 하나로 잡고 they had already 저기서는 자 이미 had already 완료의 용법으로 썼고요. 자, been download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다운로드 되어졌는지 이미 몇 번이나 그래서 어법 대과거 여기 시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times 이 문장 자체가 차라리 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분석해 보신 다음에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한번 줄쳐 보겠습니다. 어이 엄청 기네요 이거. 와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다운로드 되는지 봤을 때 자, 이 그 참가자들이죠. 그래서 대의가 말하는 것은 음악 팬들은 시작했는데 자 홀딩 하는 것을 목적어요. 동명사 홀딩 원래 물이란 뜻이죠. 모이다 자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after 자 those tunes 홀딩 after는 따라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한 음악들을 자 음악이란 말은 많이 다운받은 것을 자 when the number of downloads are listed but not ranked 자, after 뭐냐면 음악들인데 자, 웬 숫자인데 다운로드 된 음악이 리스트 되어진 것을 자, not ranked, 순위가 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효과는 자, much less예요, 여기서는 빈칸 넣기 나올게 자, 모여 다운로드를 누군가 딴 사람들이 많이 했던 거에는 더 모였고 그리고 다운로드 리스트에는 있었지만 다운로드 랭크에 안 들어갔던 것은 어때요? 덜 프로나운스가 어려 발음하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눈에 띄다 그래서 뭐 articulate랑 비슷해요. 그래서 눈에 띄다라 딱 똑똑히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럼 별로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교급 강조의 much even still parallel less 구조죠. 자 이게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토픽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experiments도 실험들 자 실험들인데 with 자, smart cart technology in supermarket까지 또 묶여서 복수 동사 들어갔죠. 자 그러면 smart cart technology는 뭐라고 할까요? 인공지능 카트 기술 지금 아마존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카트 기술을 슈퍼마켓에서 했던 실험들은 자 have 또 복수 demonstrated 증명해왔다 증명했는데 해서 계속 정보로 봐주면 돼요. 아직까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similar, 비슷한, 자, tendency를, 그러면,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 when 쇼핑객들이 인폼도 알려졌을 때, 자, 예전은 시간절이겠죠, when이겠죠. 자, 그들이 pass by 지나갈 때, 자, buy the product, 제품을. 자, that, the many people이 또 주어겠죠. 많은 사람들 in the store.
가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헤드 초옷은 또 대각으로 썼어요. 이 어법 이전에 선택했어. That 아이템은 여기서는 지시대명사죠. 자, 지시대명사로 그 아이템이란 말은 어떤 거? 어나운스 되어졌던, 아까 알려졌던 뜻이죠. 그러니까 광고 방송에 나왔던 아이템들을. 자, they were more likely to grab. grab은 여기서는 쥐다. 쥐다 말은 뭐 잡다는 뜻이요. 잡을 것 같은데, 저도 제기대명사로 꾸몄네요. 그들 스스로. 그럼 사람들은 뭐요?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을지, 혹은 이 음악이 좋은지 안 좋을지 모를 때는 그냥 대충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 레밍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두드려 맞은 분도 있지만, 이렇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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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그런가? 잘 모르는데 이거 따라가야지 이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른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많이 사니까 이게 좋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광고나 회사에 낚일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좀 귀찮지만 상품의 디스크립션을 읽어보고 위험성에 대해서 혼자 알아보고 하는 게 현명한 스마트 컨슈머 소비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첨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확실성에 의한 의견 수능.